팀장님, 지금 일단 중국 쪽이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네요. 상당히 좀안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양봉으로 상해 종합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심천 종합 지수도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강한 거라면 중국은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믿고 갈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을 본다면 좀더 그래도 기대를 걸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내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요.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이슈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일단 달러겠죠. 달러가 약세. 달러가 예. 약세를 보인 점. 네네.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언제부터 올라갔냐면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요인들, 결국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죠. 네.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달러가 약세를 좀 보였잖아요. 달러 약세 요인은 GDP 성장률이 3.2% 증가를 했지만 인플레이율이 낮았다는 점.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좀 금리와 관련된 보였죠. 부분도 연결될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 그거는 우리나라 증시 강세. 왜냐면 지난주 말 오후 주 후반 정도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툭 튀었잖아요. 그 튀었던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 많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모습.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실적이 나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되는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러면서 그에 힘입어서 강세를 좀 보이는 반면, 중국은 여러 가지 경제 경기 개선의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상승했던 점, 물론 그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네, 뭐 이슈가 그래서 좀뭐 경기 불거지면서 부양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예. 뭐 일단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는 볼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실적 추정치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지표 보지도 않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튀어버리면 외국인은 주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은 좀 놔두고 선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어차피 50만 개일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어요. 이때부터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갑니다. 10시 한반 이후에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중국 증시를 보면 하락했어요. 그 시간대 하락폭을 확대했고, 이건 오후 들어서부터 반등을 준 거거든요. 뭐였냐면 이때 10시 반 이후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유로화 강세 요인은 뭐였냐면 스페인. 지금 앞서서 그러니까 스페인 말씀하신, 총선이, 왜 이게 사유당이 과반수도 안 됐는데 왜? 그리고 극우 정당이, 야, 이 197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언론에서는 막그 부분만 막 부각시키고 있을 거예요.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왜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표명을 한다면, 스페인 총선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극우 정당, 반이유 정당이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이유, 반이유,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반이유 정당이 만약에 극우 정당이랑 합쳐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 스페인말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이슈는 5월 23일부터 있을 EU 의회 선거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유로화가 사회당이 이제 뭐 중도좌파가 이제 정권을 잡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시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또 어떻게 연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스페인 정부 구성을 앞두고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로존 5월달에 유로존 이슈가 완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것들. 기대감. 그것 때문에 강세를 보이다가 중국 증시가 낙폭을 축소했던 점, 그리고 상승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 앞서서 이제 유로화 강세에 대한 원인을 김세현 연구원이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좀 제조 지표가 좀 잘 나오면 이것도 연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로화 강세는 우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중국 쪽의 움직임도 우리에게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컸다라는 점이 여전했었네요. 알겠습니다.